안녕하세요. 이만승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천학관 창업 너어 46번째. 벌써 46번째입니다. 제가 100가지 정도를 촬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6개를 촬영을 했으니까 한 반,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왜 시작이 반이니까 그때 반 했고, 지금 이제 46개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또 반 정도를 온 거죠. 이거는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한 50몇 개 정도는 그냥 저절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100가지 정도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회사에서 내내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명색이 대표다 보니까 제보고 뭐 일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방에 이렇게 탁 틀어박혀가지고 오자말자 명상하고 그 다음에 책 읽고, 그리고 또 몸이 부둑하면 요 앞에 이제 뭐 근처에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또 책 읽고 명상하고, 이제 그게 제 일과죠. 이제 틈틈이 또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뭐 그게 이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제 책을 많이 이제 그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뭘 아는데 이제 알려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굉장히 그 좀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 책이 제일 경제적입니다. 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책 한 7, 8권 사오면 일주일 내내 든든하죠. 예, 그걸 든다고 이제 되게 뭐 그냥 뿌듯합니다. 심심하지도 않고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는 뭐 엊그제는 사주팔자 얘기하다가 오늘은 발효미생물 이야기하다가 내일은 건강원 창업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또 명상 이야기하다가 도대체 너는 전문이 뭐야 이러는데, 요즘은 한 개만 잘해가지고는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해야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거의 한 7,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생각해도 뭘 많이 뭐 이것저것 이제 막 찝찝거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거를 완전히 그 깊이를 파고들어가지고 최고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여기저기 이제 찝찝거리는 거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현대는 이제 융합의 세상입니다. 하나를 꼴뚜하게 아는 것보다는 오만가때만 걸 골고루 아는 거, 그게 현대 사회에서는 더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각광받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철학관 창업 너어 46번째 명상하세요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철학관을 창업을 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손님이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 요거 선전도 해야지, 이래 광고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어쩌다가 하나 옵니다. 그럼 하루에 손님 실제 10명 오기가 어렵습니다. 기껏하면 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오겠죠. 뭐 그것도 안 온다고 그러면 실제 철학관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집세도 맞출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 노력을 하시면 10명 안팎은 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해봤자 상담하는 시간 한 30분. 20-30분이죠. 뭐 한 명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20-30분이고, 10명 해봤자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한 서너 시간만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관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갔다, 그럼 서너 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SNS 뭐 플랫폼 이런 거 가지고 홍보를 해라. 뭐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또 내 그동안 고객들 데이터도 이제 한번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거,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관에 딱 출근을 하게 되면, 아침에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세요. 제일 먼저 명상을 하세요.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기 전에 꼭
명상을 하세요. 왜 철학관이라는 그 공간은 좀 다른 이런 회사에 비해서 조금 조용한 그런 공간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고 시끄럽고 이런데 또 위치하지도 않고 또 사무 공간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슈퍼마켓처럼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는 이런 그런 이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팽팽한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의자에 앉아 명상하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바닥에다가 뭐 저 이제 등산할 때 까는 거 있잖아요. 이제 밑에 습기 안 오르고 그거 하나 깔아놓고 하면 돼요. 그래서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뭐 처음에는 한 2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분부터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몸에 근력이 생기면 처음부터 뭐 1시간 할 거야, 2시간 할 거야 하면 뭐 한 3일 딱 하고 나면 완전 질리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분 정도 여러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하십시오. 딱 2분만 하십시오. 더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한 3분 한번 해볼래 그러면 3분만 하십시오. 절대 많이 늘리지 마십시오. 제 마음 같았으면 한 달 동안은 2분만 하다가 한 달 뒤에는 2분 1초만 하십시오. 2분 1초만.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0일째까지는 2분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 이제 31일째는 2분 1초, 32일째는 2분 2초. 33일째는 2분 3초, 34일째는 2분 4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1초씩만 내려가십시오. 절대 1분씩 내리지 말고 1초만. 1초만 내려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권장하는 거는 이제 아침에 한 20분, 이제 출근하자마자 한 20분. 저녁에 퇴근할 때쯤 돼서 한 20분, 이런 걸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1초씩 내려가다 보면 이제 몇 달 뒤에는, 이제 20분까지 하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가 이제 20분씩 한 1년이나 뭐 이렇게 하다가, 나 한 21분 해볼래? 21분을 늘리는 거예요. 조금 더 늘이보고. 그리고 그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마십시오. 틀어 앉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명상을 조맨조맨씩 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철학관 하면서 명상을 하느냐,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 누가 이제 철학관 할라 하다가도 안 할까 봐서, 제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철학관 개업을 많이 해야지, 제가 그 철학관 개업하려고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역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그 350시간, 아주 기초부터 높은 수준까지 강의가 되어 있는 350시간 동영상, 그 다음에 교재가 8권 있어요. 8권. 제가 그것도 파는 일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뭐 또 출판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강의가 이제 출판업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그 책도 이제 저희들이 출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저자고 우리가 짓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이제 그것도 합니다. 근데 제 지금 왜 내가 명상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딱 이유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 나 철학관 안 할래. 이래 버리면 저는 고객 하나를 잃는 거죠. 하려다가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우리 동영상을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뭐 실력이 있어야지 철학관을 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이 말을 딱 하고 나면 혹시나 안 할까 봐서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말을 하겠습니다. 왜 명상을 꼭 해야 되는가? 그걸 말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철학관을 딱 개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와가지고 뭐 오만 때만 이제 이야기를 다 하죠.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철학관에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한테 안 옵니다. 건강한 사람, 뭐 나는 뭐 완전히 너무 건강해서 탈이야 하는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안 갑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왜 철학관에 오겠습니까? 뭔가 답답하고 뭔가 억울하고 뭔가 분하고 원통하고 막 어리진 사람이 철학관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뭔가 해법이 있을까 봐서 조금 도움이 될 이야기가 있을까 봐서 여러분한테 나 생일이 몇 년 몇월 며칠 몇인데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오만 때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들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분노, 그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되죠?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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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만 들으면 모르는데 하루에만 10명씩 듣는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0명을 들어요. 300명 걸 들어요. 그러면 두 달이면 600명, 1년이면 3,600명입니다. 만약에 10년이면 3만 6천 명 거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 개인들의 슬픔,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 마음은 그거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이 내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그대로 전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도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상하게 그 상대방의 그 아픔이 그대로 느끼십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사람들 사주 봐주고 그러면 이제 뭔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들으면 그 아픔이 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거 그래 저는 사주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저 얘한테 이거 물어볼 정도면 얼마나 다급하면 저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듣다 보면 그 상대방의 아픔이 그대로 전이가 돼요. 여기에. 그럼 같이 어떨 때는 같이 울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그 아픔이 아련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기 싫습니다. 저는 아마 이거 저 열었다 그러면 손님 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막 지금도 귀찮아 죽겠습니다. 뭐 사주 봐달라 뭐 어쩌라 막 전화 오고 정말로 저 그거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게 저한테 사주 봐달라 이야기 절대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 저 그 거절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한두 명이라 해야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싫어합니다. 사주 보는 걸 그 아픔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철학관을 열면 이게 본의 아니게 직업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꾸 만나고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명상을 딱 하게 되면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오늘 내 고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훨씬 덜하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명상을 딱 한다는 거는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걸 아주 쿨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딱 샤워하듯이 깨끗하게 이제 딱 쿨하게 해놓고 여기다가 딱 놔두고 퇴근하는 겁니다. 이 명상은 아침에는 예방주사 저녁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소독하듯이 딱 놔두고 퇴근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안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괴로운 거죠. 여러분이 괴롭습니다. 상대방의 그 괴로움을 여러분이 안고 가게 되면 그래서 철학관을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다. 명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명상 어떻게 배우는데 저희들 그 패키지 풀 패키지 아까 350시간 동영상 안에 보면 명상을 아주 기초부터 높은 수준까지 강의를 딱 여러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총 36시간 36시간 그게 한 40시간입니다. 40시간 정도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서 아 마음은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분리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 마음 무게를 이제 줄이는구나 하는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미리 조금 이렇게 그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거기 어느 정도 몸에 딱 숙달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철관을 딱 열면 반드시 아침에 2분 저녁에 퇴근할 때 2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침에 한 20분, 저녁에 한 20분 이러면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이렇게 받는 그 저 이제 고객의 그 괴로움이 여러분한테 전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제 제 경험이기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나 하기 싫어. 그래, 괴롭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괴롭습니다. 훨씬 쿨하게, 사람들한테
사주를 봐줄 수가 있죠. 자, 상대방도 찡그리고 있고 여러분도 찡그리고 있고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은 괴로워서 찡그리는 걸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면 여러분들은 환하게 아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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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요런 요런 겁니다. 저거는 요런 요런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아 기분 좋죠. 여러분들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하면 상대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합니다. 근데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지도 좀 있으면 찡그립니다. 나의 찡그림이 상대한테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고객이 비록 찡그리고 괴로우니까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예, 찡그리고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밝게 이렇게 웃어서 마음을 환하게 해서 상대방 그 어두운 걸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답답한 걸 이렇게 이렇게 상처난 걸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거 해주라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철학관 하는 게. 예, 그래서 그 서양에는 이제 카운슬러라는 게 있어요. 카운슬러. 그래서 뭐 무슨 충격을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범죄에 노출이 돼가지고 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지 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경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카운슬러한테 가서 상담을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동양에도 아니 우리나라에도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뭐 의사나 뭐 심리학과 나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담사, 심리 상담사 다 있는데 이제 한국은 어디 갑니까? 그렇죠. 철학관 갑니다. 한국의 동양의 카운슬러가 철학관이에요. 철학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상담하고 싶은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의 그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찡그리고 있고 상대방도 찡그리고 있고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명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그때 풀어나가야 돼요. 이걸 쌓아놓으면 잘 안 풀리집니다. 예, 그때 풀어나가야지 이게 풀리죠. 네. 자, 오늘 철학관 창업 노하우 46번째 명상 하세요. 아침에 2분, 저녁에 2분. 네, 퇴근할 때 2분, 출근할 때 출근하자마자 2분. 자,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